자,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운동도 했고, 이것은 이제 놀이터인데, 옛날에 새오빠님, 네, 용암놀이 아십니까? 용암놀이가 뭐죠? 옛날 어렸을 때 용암놀이 안 해보셨어요? 네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소파 같은데 올라가면 아 땅바닥 용암이니까 방석 이기면 돌아다녀 이렇게 옛날에. 아 그래서 용암놀이에요? 네, 그래서 용암놀이에요. 네. 모든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상상력으로만 네. 화산 위에서 놀았던 느낌인데 그걸 좀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놀이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오늘은 맨몸은 또 철봉하고 있으니까 네. 무조건 철만 만져야 돼. 철? 철만 만져요?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다 지금 뭐 줄이고 나무잖아요. 네. 이렇게 지금 이런 철 철만 만져가지고요. 네. 저 꼭대기 저기 원 동그라미 있죠? 아, 그 네. 파이처럼 생긴 거. 네. 손바닥으로 찍기. 요 철봉으로 시작해서 저 철봉을 잡든 아니면 뭐 뭘 하든 간에 저기로 가는데 중요한 게 규칙. 발을 쓰면 안 된다는. 발을 쓰면 안 되죠. 무조건 철은 손으로, 상체로만 할게. 오케이 오케이. 상체. 예를 들어서 뭐 모스럽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모스럽에서 했을 때 몸이 닿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상체까지. 네. 상체까지만 걸칠 수 있고 대결합시다.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거 안다면 네. 점수 깎이는 거 없고 이거 한 번씩 달 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. 자,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어떤 수를 쓰든 이제 상체로만 해서 저기 찍기. 자, 아니 심사해주세요. 닿는지 안 닿는지. 아시겠죠? 안 닿아요. 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출발하세요. 오케이. 야 잠깐만요. 하나 둘 셋. 1점. 아 근데 어디서 없다는데. 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실 건가요? 여기서 야 이거 모서리 내가 안 되니까. 자, 오 어떻게든 올라가면 자, 됩니다. 자, 출발하세요. 자,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계속 매달리실 건가요? 하나 둘씩 하도 나갈 텐데 이제. 오 와! 올라갔어. 이제 이 힘으로 과연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.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착각. 여기서. 어떻게. 오케이, 자, 여기까지. 도전! 두 번째 도전자 새벽반 고고씽입니다. 네. 심사위원 유태아 마랑입니다. 왜 이렇게 높아 여기? 아니 괜찮아 안 죽었어요. 한 번 났어요. 어떻게 여기? 오케이 안 났어 오케이 콜. 뭐야? 오, 씨. 와, 잠깐만. 와, 진짜 한 번밖에 안 닿았어. 여기서 한 발로 내가고. 와. 올라서. 올라갑니다. 한 번 닿았어요, 2점. 오케이. 와, 나이스. 와. 와, 야, 진짜, 오케이. 인정. 인정입니다, 인정. 와. 자. 새벽반 성공. 와, 저기다 머슬업이 들어가가지고.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. 너무 쉽게 했어. 자, 여기서 새벽반님 압도적으로 승리! 또 다른 장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이거 제 말입니다. 저로 타시죠. 아니, 저도 여기 탈래요. 자. 여러분들 말 중에 와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
오케이.